네. 남편 이야기를 또할 수밖에 없겠네요. 남편 분하고 함께 출연하셨는데 지금 이제 하차를 하셨고 네. 하차했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그 예능에 나가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거절했었고, 저는 저희 동네에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저희가 그 나가면서 동네 분들한테 피해가 되진 않을까. 지키니까 살까 그럼요. 모르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동네 분들이 동네 너무, 시끄러워지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시끄러워지긴 했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처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도 그냥 잠깐 하고, 그냥 저희의 삶을 살겠다고 말씀드려가지고, 네, 하차하게 됐죠.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오래 할 생각 없으셨군요. 근데 참이 예능이라는 게 드라마랑 달리 예능하고 나면 사람들의 시선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렇지. 네. 근데 다행히 많이,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동네 분들도 사실 저희가 그 아무래도 저희 일상에 나가니까 가자미도 잡아먹고 낚시도 가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동네 판매량이 엄청나게 아, 올라가서 정말요? 너무 아이고, 좋아해 잘 주세요. 됐네. 네. 그건 너무 산업부를 좋죠. 했네. 네. 아주 지역 상권을.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약간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뭐 종종 욕은 하니까 괜찮은데. 자꾸 존댓말 쓰는 부부들이 간혹 있긴 해요, 어진 예. 씨. 난 그럴 때 화나면 어떻게 할까 너무 잠깐 궁금하거든. 욕할 때도 존댓말 하세요? 아니죠. 아, 욕은 네. 반말로 저희는 하고. 사실 그 일정 그 싸움에도 여러 가지 한계라는 게 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는데, 저희는 대신 화해를 금방 하고요. 화해를 금방 하고. 금방 하고, 화해하면 절대 뒤끝이 둘다 다행히 없어요. 다시. 먼저 화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행히 남편이 항상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어. 이스방이. 되게 좋은 분이네. 아까부터 이야기를 계속 너무 들어보니까. 좋으신데. 아까 그래서 연애 때 제가 동갑인데, 예. 제가 존댓말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했고, 지금도 다행히 아, 그렇게 해주고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있어요. 네, 근데 연애 초반부터 했어요. 그건 더 신기하다. 네. 그래서 동갑인데 지금도, 존댓말로 네, 바뀌는 거. 결혼 지금 5년 차인데 지금도 저한테 존댓말을 해주고 저도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동갑 커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일단 같이 살아온 맥락이 이제 비슷하다 아, 보니까. 그쵸. 네, 맞아요. 좋아하는 것도 그 시대에 좋아했던 것도 비슷하고, 추억도 비슷하니까, 네, 같이 얘기하는 공감대도 너무 좋고, 네, 또 생각하는 것도 너무 비슷해서.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 취미가 같으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죠. 네, 스쿠버 다이빙을 너무 좋아해서 여름에는 늘, 겨울에도 물론 당연히 하지만 늘 바다에서 같이 함께 지내죠. 그래서 그런 거 친구 같은 하세요? 것 같아. 스쿠다이빙이나 뭐 이런 거 물에 들어가서 하는 거 하세요? 제 동생이 합니다. 아, 동생이. 동생이 해병대 나와가지고 물에서 하는 운동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킨스쿠버는 특히 좋아해가지고 그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던데. 오죽하면 이거를 그냥 저희끼리 단어로 물뽕 맞는다고. 물뽕. 아, 그 얘기 들은 것 그렇게 같아, 얘기해요. 동생한테. 근데 네. 그 매력이 뭐 해보셨어요? 저는 안 기재님? 해봤어요. 저는 바닷가에 있을 때는 어릴 때 계속 그 바다에서 수영하고 거기 살았는데 예. 이 스킨스쿠버 이쪽 매력을 모르겠더라고요. 스킨스쿠버의 뭐가 매력이 매력이 뭡니까? 뭡니까? 저는 사실 좀 조용하게 혼자 있는 거 사실 좋아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그냥 그 버블 소리, 제 소리 그거밖에 고요한. 없거든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 그거에 완전 미쳐가지고. 근데 이제 그이 착용하고 옷 입고 이런 번거로움을 조금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 갑자기 그쵸. 너무 좋으니까 감내가 되는 건데 거기서 매력을 못 느끼면 이거 하고 그쵸, 참고 그쵸, 그다음에 이 그쵸. 바닷물 장비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거는 많죠. 꽤 무겁죠. 그 공기통만 해도 저희가 한 17kg 정도 되니까, 거기다 이제 납벨트 웨이트 매야지 막 이러니까 굉장히 무겁죠. 그래도 그거를 넘어서는 굉장히 그렇죠. 저한테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네. 남편분과 함께 지금 고생해서 스킨스쿠버 샵을. 남편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야, 좀 있으면 이제 그뭐이 선박회사도 차릴 거고. 반도체만 하면 대기업이네요. 아니요.